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풀어봅시다, 1번. 1번 한번 풀어볼래, 이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봐요. 128페이지 문제 1번. 자, 이제 패턴을 암기했으니까, 이제 패턴을 풀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패턴을 응용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다 보셨죠? 자, 그럼 봐봐요. 문제도 한번 반대 해석 한번 해봐요. 보기 등기 형식으로 회원은 등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뭘 물어봤죠? 지등기. 그럼 뭘 찾아요? 소유권을 찾아봐. 그러면 소유권이 두 개가 있는데 1번은 뭐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 부기등기죠. 근데 4번에 가니까 가압류 줄쳐 나와요.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특지문, 재등기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번에 거기 전전세가 나왔죠.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3번 지문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일단 저당권. 저당권부터 먼저 잡으라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5번에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재산권.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럼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다 응용이 됐으니까 거기 1번 옆에다 부기등기는 거기에다 서류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거 꼭 기억해둬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그 옆에다 딱 쳐놔요. 부기등기는 뭘 제공하지 않는다? 인감증명. 그럼 한매특약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한매특약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때 X 제공하지 않는다. 패턴을 외우란 말이에요. 패턴을. 자, 다 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돼요. 오늘 77일 엄청나게 남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게 되면 대충대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합격자 모임에 다 나와야 돼요. 오늘 뭐 한 4,50명 되네요. 합격자. 그래서 오늘 이제 4,50명 모두 합격.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기가 주도를 해야 돼, 자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2번은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처리해보자. 어디가 포인트? 고정, 온실. 그럼 다 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제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는 토지야. 건물이 아니라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 방조제는 뭐의 지목이? 제방 기억해두고 거기에 대해서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딱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류저장된 것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건물이라면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 뭐가 없어? 지붕이 없는 게 아니라 주벽이 없죠.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고 개방형 축사는 특례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한번 풀어봐요. 3번.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놔야 돼요. 짧으니까 좋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보내봤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 잘라봐요. 자, 잘라서요. 가등기 줄 쳐놔봐요. 이제 연습해보죠. 가등기는 무슨 보전? 선의 보전. 그럼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전,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어때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만 순위를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하나 써봐요. 1번 옆에다. 뭐 쓸 것 같아요? 제 마음. 자, 보설, 이변, 처소. 그렇죠? 이 6단계죠. 이 6단계에서 가등기 안 되는 거 보전하고 처분해제. 딱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는 안 된다? 보전하고 처분해제. 그럼 읽어봐요.
어설이변처석 이렇게 문제를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번은 끊기가 안 되죠. 자, 2번은 지상권 줄 쳐놔 봐요. 지상권. 지상권이 먼저죠. 앞에 뭐가 보여? 지분. 지분만 보면 돼. 여기는 공유 지분, 합유 지분 볼 필요가 없어. 지분만 보면 돼요. 영유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처분 제한이 나왔을 때는 뭘 확인해야 돼? 공유 지분이냐? 합유 지분이냐? 근데 영유권에는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획소야.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되네. 자, 그러면 거기 농지 동그라미. 농지. 농지 지상권은 돼야 안 돼? 되죠. 농지에서 친하지 않는 거 뭐? 전세권. 전세권만 안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자, 4번에 농지 동그라미. 뒤에 전세권 안 되죠? 그러면 5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정해? 왜 등기가 안 돼요? 다 점유란다, 점유란다.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 시공이 쌓이면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뭐가, 무슨 물건? 법정 담보 물건이요. 그럼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처리해 주라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민법 문제 풀 때, 요즘은 헷갈린다. 봐봐요.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과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 어때? X. 그러면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 법정 담보 물건.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뒷장에 넘겨서, 자, 4번 또 한번 풀어봐요. 자, 문제를 뭐로 물어봤어요? 다음 중 등기하에 흐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와 또 하나는 점유취득시효를 물어본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1항 무슨 조항? 애정이죠. 그러면 1번은 공유수면 매립에의해서 소유권의 취득, 가로 열고, 네 자로 건치면 원시취득이라고 그래봐.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자로 가? 187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깔린 것을 우리가 자꾸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연습을 해. 내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을 매각이 뭐예요? 경매죠.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자로 가? 187조. 그러면 경매는 물건 변동 시점이 언제다? 경납대금 완납시. 머릿속에 탁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3번은 공유징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나오죠? 그럼 두 자로 건치면 수용이죠. 수용은 몇 자로 가? 187조. 자,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몇 자로 가죠? 186조. 확인판결은? 186조. 형성판결은? 187조.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딱 나오면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다? 단독 신청.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뭐 많이, 열심히 공부했네요. 오늘 오후에 모의고사 볼 자격은 있네요. 그래도. 모의고사. 열심히 한것 같아요. 자, 3번에 건물 멸실에 대한 부동산 물권의 소멸. 법률 규정이죠. 원시취득으로서. 뭐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법률 규정으로서 몇 조? 187조.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아마 올해 이제 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당정 등기의 효력 및 유효요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등기 원인은? 바보 같아. 186조라고 그래놓고 뭐예요? 그것도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가 되잖아. 법률행위. 등기 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승립 일자가 되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등기 원인은 판결 확정시가 되는 거야. 판결 확정시. 등기 원인은 판결 확정 자체가 되는 거고, 등기 원인 일자는 확정 판결 일자가 바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겁니다. 다몇 조기 때문에? 187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아주 좋아요. 자, 5번은 이제 등기할 권리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읽어봐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거기가 포인트예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자, 이번에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증 같은 곳을 전화봐요. 같은 곳. 특징은 무슨 번호? 선의 번호. 다른 곳. 잡서 번호. 자, 3번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앞에 건물이야. 앞에 건물. 자, 이번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상면의 등기의 전후는 잘라봐요. 여기에 포인트는 토지. 그럼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그럼 일단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 대지권이 나왔다. 대하면 접. 그래서 대접. 다시 뭐라고? 대접. 대지권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접수번호. 그렇게 이제 딱 잡아놔야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한다. 5번에 가등기 겸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순위는 읽어봐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정답은 3번. 그렇죠?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 줄 거. 몇 번? 2번하고 3번 지문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15회 때 2.5점짜리인데 등기 효력 줄 쳐놔봐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자, 됐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죠. 기억은 등계는 물건 변동 효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나라의 등계는 대항적 효력이 있다. 맞아요? 예. 판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못한다. 추정된다. OAX에요. 오. 등계는 점유적 효력이 없다. 있다. X죠. 점유적 효력 그럼 뭐가 기억나요?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기억나야죠. X. 등기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그때 X. O죠. 절대적으로 불인정되죠. 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없다. 어때? X. 있죠.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요. 이게 15의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15회 때 그 어려운 회도. 그러면 요거 문제보다는 이제 7번을 제대로 풀어야 돼. 7번을 별표 다섯 개 놓고. 자, 다음번에 복습 문제는 요 문제예요.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봐요. 자, 문제 7번을 풀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등기법도.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1번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라봐요. 자, 줄쳐놔야 되겠죠.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만 잘라요. 5죠. 그럼 다시 읽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네요. 점유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 동산의 추정력이야. 근데 점유의 추정력이 헷갈리면 봐봐요. 요걸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은 몰라서 등기, 동산은 점유. 그래서 점유. 요 점유 밑에다 동산을 깔아놓으라고. 요 1번이 과연 5점짜리가 될지, 뭐예요? 5점짜리가 될지, 2.5점짜리가 될지 기초가 주목이 돼요.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의 추정력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몇 조와 관련된 거냐? 민법 200조와 관련, 권리의 적법 추정과 관련된 질문이 돼요. 그래서 올해 요 점유의 추정력이 올해 5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이다? 동산의 추정력. 자,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케이.
담보권, 담보물건의 등기는 담보물건뿐만 아니라 비담보 채권에도 존재한다고 뭐 된다, 저장된다. 이걸 내자로 건체물. 그러니까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로 열고 써놔요. 3번 끝에다가.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요 소리야. 맨날 뭐 추정력.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후가, 자, 사후가 내공이 쌓였는지 봐봐요. 임차권, 투자로 원치만. 채권이죠. 채권을 투자로 원치만. 권리.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채권과 물건이죠. 읽어봐요. 권리를 내자로 건지만 실체관계. 그럼 봐봐요.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권리관계도 미치죠. 그럼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요 4번은 아 3번은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요 소리를 해석한다고. 결론적으로 자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4번은 가등기 권리자는 잘라봐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동그라미. 자 가등기는 무슨 보전? 선의 보전.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8년은 권리 변동이 읽어봐요. 당사자 간에도 뭐가 미친다? 저장력이 인정된다. 그로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올해 요 7번과 관련돼서 올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면 5점, 2.5점짜리가 나올 수 있고 혹시 1차 본 사람들은 5점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5의 문제네, 15의 기출 문제네, 뭡니까? 됐어요? 예, 옳은 거에 틀린 거에요. 옳은 것. 1번 볼까요? 8호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잘라봐요.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러면, 여기 바로 거기에다 고리표를 붙여요. 여기 바로 해제권의 효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는 민법 548조 이겁니다.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는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다? 물권적 효과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권적 효과설입니다. 자, 물건이 뭐, 그러면 물건적 효과설은 채권인가 무효면 물건이 즉시 복귀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조? 187조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러면 바로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로서 판례는 무슨 효과설? 물건적 효과설로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읽어봐요. 당연히 복귀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몇 조? 187조.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의 추정력은 잘라봐요. 그러면 갖고 얼굴 줄쳐놔봐요. 갖고 얼굴 그러면 뭐라고 읽어야 돼? 권리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돼 안 돼? 되죠. 자,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 벌써 갖고 얼굴은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표제부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추는 뭐야? 추측이죠. 사실의 추정력은 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재밌어요. 자기가 탁탁탁 치고 들어갔을 때. 자, 3번은 상속 특처예요.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187조. 포괄유정은 몇 조? 187조. 특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근데 등기하여 물건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 어때? X. 포괄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공통점은 60. 그래서 공통신청이다. 탁탁탁.
탁 쳐야 돼.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상속 등기는 187조, 상속인 등기는 등기해야죠. 상속인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상속 등기는 단독. 오케이. 그래서 툭툭툭 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4번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로 보전 등기와 중복 등기네. 중복 등기네. 그러면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가 등기 등기. 후등기는 아다, 여다. 틀렸죠? 뭐예요? 무역. 자, 중복 등기가 존재된다면 요 정도 순진이에요. 4번.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전속기간 만료해서 물건의 소멸은 잘라봐요. 그럼 절대적으로 소멸하네. 그러면 몇 조? 187조. 그러면 등기하여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할 때 X.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문제 9번 또 풀어봐요. 자, 모의고사 보러 왔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은 이제 문제풀이가 딱딱 들어갔으니까 시간은 40초. 저를 이제 답을 가르쳐줘야 돼, 이제. 답이 있다, 그거 답 부르지 말고. 자, 됐어요. 자, 등기 설명으로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X하고. 1번 봐봐. 1번의 키워드. 한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잘라요. 잘랐어요. 앞에 전세권.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잘라요. 그러면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 무슨 전세권? 이중 전세권이야. 이중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중 전세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우리 이중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래?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수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잘라봐요. 약정은. 약정은 임의야, 필요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등기해야 대상자에게 무슨 역이 생긴다? 대항력. 그러면 등기하여 야영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료 등기 잘라요. 등기등은 등기명인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말한다. 저장된다. 만약에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라면 또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이냐 보전 등기냐. 그러면 자,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야하다 그러지 말고 야하다는 게 아니라 약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뭐예요? 깨진다라는 거. 4번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잘라요.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그럼 판결의 확정으로 틀렸죠. 그럼 이행 판결을 뭘로 건질까요? 향상 판결로 건져야 되겠죠. 그럼 이행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함은? 단, 그래서 단독 신청.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이단. 자꾸 머릿속에 그렇게 자꾸 정립을 해 가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은 등기혼입 시 갑으로부터 을 소유권 이전 등기 된 후에 잘라요. 가까우리 사이에 적법한 등기혼이가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등기를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그건 맞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은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괜히 골치 아프게 나오지도 않는 거. 유치원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날짜가 다 나와가지고, 날짜가. 뭐, 1월달, 2월달 다 나와가지고, 괜히 뭐, 손손배울 하지 말고. 자, 11번 하나 풀어봐요. 11번. 자, 요 11번 풀면 이제 하산해도 돼요.
자, 이제 됐죠. 자,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러면 1번에,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특별. 특별 동그라미죠. 특별 조치법은 특별해. 강해, 강해. 그러면 끝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때? X. 자,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패턴이 보여, 이제. 자, 4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격려된 소유권 보전 등기. 줄쳐놔봐요. 여기가 중심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추정력이 약해, 강해. 약해. 그럼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자, 3번은 키워드는 어디예요? 상속인. 그럼 상속인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끝에 가서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자, 우리 토지에 간명이 소유권 이전 등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어때? X.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등기가 끝에 추정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가등기는 무슨 등기? 이해하자고. 가등기는 애비등기, 추정력은 종국등기. 그러면 가등기에는 추정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무슨 등기의 효력이다? 종국등기의 효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4번도 틀렸다. 자,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 경우 잘라봐요. 동일인 명의잖아. 그러면 선등기 형제 추정력이 있고 후등기 형제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후등기가 뭐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5번. 이렇게 돼. 이제 재밌죠,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더. 그럼 한 번 더 짜릿함을 느껴봐요. 12번 풀어봐요. 됐어요? 좀 더 풀어봐요.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자, 12번은 별표가 5개짜리예요. 자, 요거는 그냥 외우는 데 중점을 잡지 말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그럼 5개 지문이 올해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물건의 전송요건이므로 잘라봐요. 등기 없이 말소되면 물건은 상실된다. 어때? X.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요 1번 조심해 놔야 돼. 올해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자, 1번은 X. 그러면 2번은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가로 열고 7자로 원치만 형식적 심사주의. 이 말이야. 실질적 심사주의 하나 있는 거, 그거마저 폐지가 돼버려서요. 2번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은, 자, 전 건조당 설정 등기 유형은 잘라봐요. 그러면 건조당 줄쳐놔봐요. 주자로원지만 권리. 권리는 유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잘라요. 등기가 실체적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줄쳐놔봐요. 그러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게 두 자로 원치만 실체관계는 내자유. 뭐예요? 사실 내용에 부합하다면. 뭐하면 부합하다면?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럼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요 지문에서 요런 지문들을 봐봐요. A가 B한테 봐봐요. 요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 요 사람이 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줘요? 증여. 증여를 줬더니 증여세가 많이 나갑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 뭐 서울에는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 한다잖아. 아마 한 가구 뭐예요? 1가구 2주택이면 뭐 중과세 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가구 부셔버리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뭐 하루 세금을 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면 하나 부셔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국가한테 그렇게 세금은 안 내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제도 봐봐요. 무슨 나도 뭐 어제도 인터넷 떴잖아. 불이웃도 끼는 거 누가 다 횡령했어? 다 공무원들이. 그래,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게는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몇몇 공무원들이 그걸 또 뭐예요? 다 횡령했대잖아. 또 불이웃도 끼도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1가구 2주택 중과세한데 별 실익이 없어.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익이. 실익이 없어요? 건물 부시면 되거든. 부시면. 그럼 1가구 몇 주택이 돼요? 한 가구가 되잖아. 한 가구가 됩니다. 그런 건 별 실익이 없어요. 진짜 진정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해야 돼. 지금 아파트 사요? 안 사요?
사놔요. 사놓는 게 좋아. 사놓는 게 좋아요. 사놓는 게. 진짜 대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사놓는 게 돈 버는 거야. 지금 사놓는 게. 사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몇만 명이에요? 17만 명이 지금 뭐야? 얘네들이 지금 난리야. 요 17만 명의 절반이 10만 명이 어디에? 강남이야. 지금 강남. 대출을 모두 못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자살한 사람 좀 나와요. 그럼 자살한 나오면 또 규제, 대출 규제를 풀거든. 그때 사놓은 것도 올려서 파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이 돈 벌어주는 거야. 지금 돈 있으면 진짜 총알만 있어 봐봐요. 지금 부동산 사놓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막 사. 그러면 지금 막 사놓으면 그럼 봐봐요. 뭐 했어요? 증여. 그러면 봐봐요. 자, 매매를 했어요. 실제는 지금 뭐예요?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러면 봐봐요. 이게 실제와 다른 등견이죠. 근데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잖아. 그럼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예, 요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이어하다. 자,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잖아요. 어떤 주인? 무권 대리주인. 무권 대리주인 하면 실체 관계 부합하거든. 그럼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거든. 자, 그러면 3번은 그러면 4번은 그렇게 해서 맞네요. 자, 그러면 4, 5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자, 담보 가등기권자는 잘라봐요. 이제 가등기권자야 담보 가등기권자야? 담보 동그라미. 이거는 일반 가등기가 아니에요. 담보를 툭 치면 경매로 가 있어야 돼. 벌써 경매. 경매로 툭 치면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무슨 법상 효력? 실제 법상 효력이야.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툭 치면 경매, 경매를 툭 치면 우선 변제적 효력. 무슨 법상 효력? 실체 법상 효력. 그러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가등기 승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담보 쳤어.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 경매로 가 있다. 경매로 가면 어디로 가?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니까 요 다섯 개 질문은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잡아서 마무리를 저 놓으셔야 됩니다. 자, 13번 한번 풀어봐요. 13번. 자, 모의고사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풀어봐요. 자기가 풀어야 돼, 지금은. 자,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요게 포인트죠. 자, 29점 에터 1호, 2호, 1호가 뭐예요? 가나요, 이건 사건이 등재할 것이 아닌데, 요거는 언제나 당연 무효예요. 그쵸? 언제나 당연 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서? 직급 말서.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그러면 사무 이하는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있어. 메토 1호와 2호. 봐봐요. 첫 계약이 뭐예요? 첫 계약이 반사의 질서죠. 무효에 의해 절여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제가 뭐예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 첫 계약 메고 왔다. 추인 좀 해달라. 할 수 있어? 뭐 안 되잖아. 말이 되냐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보죠. 자, 타당한 것은 부동산의 전부 일부가 멸실하여 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등기가 바로 멸실등기다. 어때? X. 멸실등기는 전부죠. 뭐가 빠져야 돼? 일부가 빠져야죠.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 변경등기. 한번 봐봐요. 멸실등기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사실이죠.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등기가 돼. 멸실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툭 치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전부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일부가 빠져야 되겠네. 자, 그러면 가난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경우도 그 등기로 뭐하다? 우여하다. 맞나요? 가난 위반은 절대적 위여거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약간 뭐야? 말을 꼬아놓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 봐봐. 29제곱미터 1호.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가난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는 에너지도 없어. 언제나 당연무효수.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은 1호와 2호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1호가 무슨 위반? 가난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번은 맞네요. 3번은 부동산 중간청약 등기는 확실상 인정하는 것이 다수리이고 부정하는 것이 서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서수설 입장에 따라서 중간청약 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때 X 1등 되죠. 아까 사법상 합의 그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경상남도 김해인시 장유 면 면자 동그라미 면 면은 자칫 한 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읍면은 100%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 100%는 안 돼. 그러면 만약에 경상남도 이러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럼 그렇죠. 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은 X다. 그러면 4번 딱 보면 면자를 찾아서 딱 하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판례하면 무권 대리한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한 경우도 그 등기는 무효다. 어때? X. 실체관계가 뭔데? 내용. 내용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정답은 2번. 그렇죠. 자, 14번입니다. 14번이 별표가 5개야. 자, 가등기 자기가 제대로 한번 풀어봐, 이제. 자기가 꼼꼼하게, 토시 하나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서. 시간은 2분을 줄게요. 진짜 꼼꼼하게 읽어서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별표가 5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별표 5개야. 가등기는 이제 하산해야 돼. 이제 무조건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읽어봐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까지 요렇게 본섭을 요렇게 했잖아. 가등기는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뭐예요? 처분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써먹으라고요. 자,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장차 발생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기가 자꾸 요새 이렇게 그동안 요 내공을 왜 쌓아놨느냐. 가등기는 이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두는 거예요. 가등기는 무슨 뭐죠? 전입하던.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니까 가등기는 요 세 개가 정강서처럼 나오면서 가등기는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갑동그라미. 갑은 소유권이네. 을은 가등기네. 그러면 갑은 뭐예요? 소유권자고 을은 가등기권자가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후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줄 한번 쳐다봐요. 문제 분석할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동그라미 또 연습해 채청 물청 채청. 채청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요게 채청이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러면 이때는 가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졌을까요?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졌겠지. 왜? 소유권 이전이니까 앞에. 만약에 전세권 이전이라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여 한다. 어때? X. 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보전 가든기 된 집도 말 수 있다. 처분 할 수 있고 물권적 결핵을 장차 발생. 그러면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어때? X. 처분을 잃어버린다. 어때? X.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죠?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은 이중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가로 열고 이중가등기 가능합니다. X죠? 자, 어른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 뭐라고 그랬어? 어른 가등기잖아. 가등기.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B가 이 집에다 뭐 해놨어? 가등기 해놨어. 근데 지금 본등기를 실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A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이 뭔데? A다시. A다시가 뭔데? 상속인.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에는 상속인 등기가 준용된다라는 거네. 자, 이번에는 봐봐요. 근데 그러면 A다시가 맨날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하냐? 알았다. 그러면 B도 돌아가시게 할게. 그럼 B다시. 뭐예요? 상속인. 그럼 상속인 등기는 어디에도 준용돼? 가등기. 그러면 A도 나오고 여기에도 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뢰 권리는 의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어때? X. 이전되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는 어디에도 준용된다.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이 소리야. 자, 3번은 을은 가등기 권리에 대한 병에게 이전할 수 없다. 자, 봐봐요. 여기가 이제 갑이네. 갑이네요. 여기가 누구야? 어리야. 근데 여기 병에게 어리 병한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아까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들렸네. 어리의 권리를 처분하는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그러면 어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리의 권리. 요거는 가등기 뭐예요? 자체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을의 권리에 대한 감유는 할 수 없다. 어때? X. 을이 뭔데? 을의. 이게 의자가 무슨 소리인데? 상이라는 소리잖아. 상. 강. 상. 상. 그러면 이 말은 가등기 상의 감유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놈 틀리잖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참 이거 기근 뭐에 단순 문제면서 가등기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잡을 거 있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하나 있네. 자, 상속인 등기는 어디에도 적용돼?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반불가능 가능. 요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 문제 풀었다. 그러면 가등기. 이제 은퇴해도 돼. 가등기 하산해도 돼. 이제 가등기는 이제 80%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요 14번은 꼭 풀어놔야 됩니다. 자, 15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옳은 것 나왔죠? 1번에 부동산 등기를 하면 등기관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관은 뭐예요? 공무원이잖아. 그죠? 그럼 사법상 행위야? 공법상 행위야? 그럼 틀렸던 거 알 수 있죠? 자, 이번은 부동산의 가정 매매에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과장님이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럼 보호되죠? 이는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됩니다. 국가가 특별히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107, 108, 109,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 2번 X. 자, 3번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좋아요. 토지 및 건물의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각구 얼구로 되어 있다. 그때 X. 표제부 각구 얼구. 얼구가 빠졌죠? 정답은 몇 번?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4번. 자, 한 번 더 해보자. 게시. 게시. 당사자 게시하면. 신청, 당사자 신청에. 항공사 게시하면, 항공사 게시하면 촉탁이죠.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그 다음에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요거는? 원칙. 요거는? 예외. 그쵸?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그쵸? 자, 법률, 그러면 이제 갑니다. 원칙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원칙 A죠.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아니면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한다. 봐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라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헤쳐놓은 거야. 결론적으로는 풀어 헤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하고 똑같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얘는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무슨 등기 명령 등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걸 행간을 읽는 건 못 읽는 거예요. A라는 것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무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은 맞고요. 자, 그러면 5번에 부동산 등기법 몇 호야? 3호. 3호가 뭔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11호가 모르겠다. 그럼 아까 봐봐,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1호가 무슨 이반? 관할이 반.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용어는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서? 직권 말서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그러면 3호 이하는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무슨 무효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볼까요? 3호 내지 3호, 3호 내지 11호의 절차에 의해서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죠 당연무효다 어때? X 그러면 당연무효가 아니죠. 그러면 3호가 뭘까요? 다 까먹었지 뭐. 자, 3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때는 몇 호로 간다? 11호로. 그래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1호만 2호, 1호하고 2호만 외워줘도 금상첨화합니다. 1호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1호가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정답은? 4번.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숙지하자고요. 이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요거,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면 명령이 아니라 촉탁 등기로 가는 거야. 관공서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감리 등기는 어디에서 해? 법원이죠.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원은 관공서, 특채권, 촉탁, 등기 그렇게 빠져나가는 의미를 딱 잡아야 돼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자, 16번 하나 풀고 좀 쉬었다 들어가게요. 자, 화이팅! 다 구하는데 주안점을 잡지 마요, 이제는. 자, 문제를, 지문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주안점을 잡으라고, 이제요.
됐어요? 예. 그러면 1번은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디까지는 맞아요? 성립 여건주의를 취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해님 민법에서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하여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 그때 X.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벌하는 마하라 등기하라. 기억 X. 자, 김리원은 어디를 중심키로 잡았어요? 토지를 잡아야 돼, 토지. 토지는 뭐예요? 소재 지분이 다르면, 요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다고, 건물에서.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분이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건물이라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 X. 자, 이것과 관련돼서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물권의 적실 변경,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때 X. 우리 민법 186조는 뭐예요?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요건주의야.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는 우리 다섯 개가 뭐예요? 특별히 인정해주는 거 있죠. 임차권, 환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럼 186조는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주의야.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의 내용을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추정하는 자는 그 사실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맞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그러면 뭐 굳이 고르라면 정답은 두 개가 되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